귀에서 계속 울리고 있어요. 레디나이 네. 어때서? 성재의 텐. 아 배탄절의 감동의 효코 서트. 레디나이 어때서 여운이 오래가고 있어요. 그래요? 마음은 하나요. 느낌도 하나요.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. 인터넷 여러 가지 채널에 많이 올라와 있고 아, 중독성 있다고. 아니 그게 저도 부르고 갔잖아요. 자기 전까지 계속 흥얼거리고 잤어요. 정말 계속 입에 탁탁 붙어가지고. 효녀 가수 춘숙이라고 하신 분 있고. 라이브 할 때마다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 서머얼츠를 이어서 음반제이 혹시 뭐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? 없습니다. 그것도 네 거의 의리로 한 앨범 작업이었기 때문에 네. 칠순 행사 제의하면 오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. 노래 제의 노래 제의. 네. 네네네. 아무튼 누나 이 집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충격적인 무대였어요. 아, 왜 충격적이에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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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좀 충격이 있어요. 수능 금지곡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하신 분 있어요. 중독된다고. 딱딱 붙죠? 네. 저도 아직도 귀에서 계속 울리고 있어요. 레디나이 어때서 아, 그리고 저도 어디 막 올라왔길래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 이상한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요. 네. 뭐야? 좋은 나인데. 네, 그 바이브레이션이 그 트로트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이상한 트로트, 이상한 바이브레이션. 네. 뭘까? 그게 제일 중독성이었습니다. 뭘까요? 예, 그 양소리 같은 거. 네. 이상한 네. 에코도 안 들어. 네. 경기민요라고 질문 네. 있고. 네. 아, 나중에 압류얼맨이나 링딩동 불러달라고 하시면 있습니다. 저장. 네.